남미. 아,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? 네? 뭐하고 있어요 지금? 저? 지금 총 만들고 있습니다. 어? 총? 네. 아, 이거 어릴 때 나무젓가락으로 총 안 만들었습니까? 한번 기다려보십시오. 제가 아주 센 걸로 총을 만들어주지. 근데 이거 왜 안 되냐? 됐어. 기다려보십시오. 우리 피디님 또 오늘 뚝배기 깨는 날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. 자,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손 아주 현란하죠? 이것은 고공강하 낙하산 포장할 때 쓰이는 기술입니다. 댓글 보니까 치마를 입어달라는 얘기가 많던데 이런 총 만들고 이래도 될까요? 근데 저는 치마를 평소에 잘 안 입어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, 치마가. 구독자분들이 깡미의 좀 여성스러움도 좀 보고 싶으신가 봐요. 어려운데, 그건 아주 어려운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, 그거는? 예쁜 척 해야 됩니까? 이렇게 막. 예쁜 일만 이런 거 잘 못해. 네, 눈을 개슴츠레 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, 제 동기가. 왜요? 아, 그거는 상상에 맡기십시오. 어떤 분들은 까미 눈빛 무섭다 그래요. 뭐가 무섭다는 거죠? 눈. 어, 다 돼갔다. 다 됐네! 끝! 장총! 어떻습니까?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방아쇠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 넣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 놨습니다. 이 앞부분에 고무줄을 끼고 그 다음에 그 방아쇠 울 그 위에 이렇게 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한 공간 네. 디테일하게 금방 보셨지만입니다. 고무줄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보시면은 총열이 길면 길수록 이제 명중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권총 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소총이나 이런 뭐 저격총 이런 게 잘 맞는 이유가 그런 이제 총열이 길어지는 거. 네. 어떻게 뭐 잘 만든 것 같습니까? 잘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? 진짜 나갈 줄 몰랐네. 어이, 성능이 좋구만. 우리 담당 PD님은 극한 직업. 아야야. 이게 비록 고무줄 총이지만 그래도 뭐 얼굴이나 눈 쪽에 이렇게 맞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얼굴은 피해서 네, 해주십시오. 주의해주세요. 얼굴 쪽에는. 어른이들 너무 장난치지 마십시오. 이런 걸로 위험하니까. 아이. 빈캔 제가 마신 건 아닙니다. 우선 이게 고무줄이라서 뚫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맞춰보고 넘겨보겠습니다. 저의 또 권총 자세를 한번. 퇴근. 피디님 라이터 있으시죠? 라이터요? 네. 왜요? 라이터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. 저 보세요. 그거 안 돼. 이거를 맞춰보겠습니다.
캔백줄 맞췄으니까 조금 더 작은 목표물을 이제 하는 거지 말입니다. 재밌잖아. 해보겠습니다. 오. 이거 됐으니까 더 작은 거 가져오십시오. 더 작은 거요? 네. 진짜? 네. 더 작은 거. 오, 여기 있다. 뭡니까? 아니, 근데 이거 진짜 작다. 이 눈에 보이도 안 하는 거. 눈에 보이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그거. 얘는, 어, 내가 좋아하는, 아, 아니네. 이거네. 썬티, 아니네. 도전!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른다고. 요. 이렇게 돋는 거 맞습니까? 짠. 병뚜껑. 재밌다, 재밌다. 너무 재밌다, 이거. 이런 거 들고 오지 말란 말입니다. 야, 그거 맞출 줄 몰랐는데? 뭐, 기술이지, 기술. 아이.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뭐 야외에 나와가지고 소풍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장난감 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의 또 주특기를 또 잠시 또 한번 맛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던질 건지 아시지 말입니다. 모르시나? 제가 진짜 잘하는 거 있는데 잠시만요. 휘어지는 거 보입니까? 옛날에 하던 거. 아, 이 추억 계속, 추억놀이. 네, 젓가락이랑 가져왔습니다. 갔습니다, 얘가. 어떻게 보여야지? 오, 찢어졌어. 응. 아, 근데 이거 너무 적나라한데? 됩니까? 하이, 큐!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무리.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고무총을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, 재미있었습니까? 저는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걸로, 더 좋은 뭐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, 약속? 안 돼. 찾아뵙겠습니다.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끝!